나루도 항의 새벽은 다른 곳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3시 이미종 선장이 출항합니다. 꽃게 잡으러 가는데 한 2시간 나가야 돼요. 아, 지금 새벽 3시인데요. 네. 되게 이런 시간에 나가시네요. 아, 일찍이 들어오려고. 일찍이 들어가고 2시 돼서 판매를 봐야 되니까 수협에서. 그렇게 일찍이 나가면 돼. 캄캄한 새벽 먼 바다로 향하는 꽃게잡이 배. 그러나 선실에서는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이 자동키가 있으니까. 자동키가 보고 요 딱 이 장면만 쳐다보면 돼요. 옛날처럼 뭐 키 돌리고 그런 거 없어요. 요거는 자동키고. 요거는 이제 발주소에 있어. 우리 배들이 어디를 가고 있다. 밴도트를 가고 있다. 발주소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 나로도항을 출발한 배는 아침 동틀 때까지 바다로 향할 겁니다. 2시간이어 달렸지만 아직도 사방은 캄캄한 어둠. 선원들이 그 물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꽃게가 이제 9월달부터 저 먼바다로 천천히 빠져나가거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나라도에서 한 20분 거리에서 조업을 하다가 하루하루 빠져놓으면서 자꾸 거리가 멀어져. 이제 조금 있으면 꽃게도 다 빠져가고 없어. 이제 내년 봄이 돼야 들어가야. 서서히 아침이 밝아오고 바다 곳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꽃게 수확을 앞두고 있는 이미종 선장의 마음도 덩달아 붉어집니다. 하루 전 미리 쳐둔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먼 길 달려온 보람이 있듯 고흥바다 꽃게는 싱싱합니다. 청정바다 꽃게는 생명력이 있어서 꽃게를 그물에서 떼어낼 때도 요령이 필요하죠. 자를 적에도 이 움직이는 걸 자르면 다리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요 다리 안 움직이면 요거로 이렇게 아무래도 다리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에서. 그렇게 이 그물을 갖다 이렇게 애끼고 하면 안 돼. 이 걸리면 이 그물도 뜯어져야 되고. 한번 쓰고 나면 또 이렇게 새로 뽑니고. 꽃게 그물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게 걸렸다. 그거 뭐예요? 뱅어. 이 덕자다 그래, 덕자. 바다에서는 때로 이렇게 더물었기도 합니다. 고흥바다 꽃게는 진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크기도 남다릅니다. 이런 꽃게는 다른 데서 안 잡혀. 이 나라도 아니 뭐 요런 꽃게는 다 힘들어. 꽃게가 어느 때보다 풍년입니다. 지금은 꽃게잡이 배의 선장이지만 이미종 씨가 고흥바다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원래 나는 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옛날에 공장에서 공장 하다가 구도 받아갖고 오시가 싫었어요. 요만 싫어. 일이 힘든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 아이, 옛날에는 하는 것도 뭐 종업원들 때문에 종업원들이 애들미고 하는 게 이런 데 그런 것도 없고 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근데 좀 마음이 편하니까 생각 좀 안 하지. 바다의 순리를 따르며 사는 지금의 삶이 그는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먼 바다까지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새가 어떻게 이 배에 복을 갖고 온 거야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만선이 저 새 저거 배 오기 힘든 거야 저거는. 고흥바다의 풍요를 실은 배가
다시 육지로 향합니다. 해산물 풍부하기로 유명한 고흥 재래시장에는 특별한 것이 있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생선 구우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문 들어와가지고 서울로 택배 보내. 서울서 주문이 들어와. 민어, 양태, 서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선을 구워 전국 각지로 배송하는 고흥 어물전. 생선을 구워서 파는 이 참신한 생각은 누가 언제부터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연구를 했지. 장사가 안 됐게 노인들만 살게, 고흥에가 젊은 사람이 없고 노인들만 살게 우리가 이제 생선 양사들이 연구를 했지. 어찌해서 이걸 잘 팔 거냐. 그래갖고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10여 년 전 많은 생선 물량을 소화할 수 없었던 시장 상인들의 고민에서 시작한 생선구이 장사. 그래갖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시켜갖고 간에 갖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한 다섯 번 시켜야 돼. 그래야지 깨끗해. 잘 못 시키면 파리도 날아오고. 시장 한켠에서는 반가운 오징어도 눈에 띕니다. 이거 이제 꾸무는 경물하게 볼게. 이렇게 납작하라고 이렇게 납작하라고 이렇게 연거서 본 거예요. 어머니의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생선들. 고기 어떤 거 좋아하세요? 다 맛있어 우리는 고기가. 고기 다 맛있지. 어떤 생선이 좋아하고 그거 없어. 다 맛있어 고기가. 더 값나가는 생선이야 있겠지만 생선 맛에는 귀천이 없다십니다. 맛있으면 개미가 있고 맛있다 그래. 쌈박 한 거 개미요. 맛있는 거. 40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강종신 씨는 직접 구운 맛있는 생선을 마음껏 먹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낡은진 날에 이제 막 달려다니고 거들다니고 못하고 비 오면 막 달려와서 거둬야 되고 날 좋은 날은 이제 오늘 날이 좋게 이제 금방 몰려들고. 어머니 생선이 얼마큼 좋으세요? 얼마만큼 좋아? 하늘만큼 좋고 땅만큼 좋지. 우리 돈을 보게 해줄게. 진짜요. 그만한 우리 노력이 들어가지. 손이 다 달아져요. 한평생 생선을 만지면서 손이 달았다는 강종신 씨. 그녀의 일생도 그렇게 많은 바다를 오고 간 것이겠지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갯내음이 실려오는 고흥군 남성마을. 바다의 특별한 깃대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갯바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갯벌에 무수히 꽂힌 깃발은 개인 소유지의 경계를 표시해둔 일명 바지락밭. 흔적 없이 사라졌다 썰물 때 다시 태어나는 갯길. 지금은 바지락 수확이 한창입니다. 아 개인 거거든. 자기 저 공동 것이 아니고 다 개인 거 자기. 갯벌이 드러나자 마을 아낙들이 하나 둘 이곳으로 출근합니다. 아직 여기서 캘까? 캘까? 네. 여기서 태어나고 이리 결혼하고 응?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애들 가르친다고 귀천 가서 한 20년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좀 빠르죠. 밭을 매듯 호미로 바지락을 캐는 어머니들. 농사, 농산이라고 울 때 되면 여보고 그렇게 쉴 틈이 없어. 남성 사람들은 그렇게 놈보다 남부락 사람들보다 더 고생이 된단 말이야. 여자들이 힘들어도 계속 바다로 나오는 건 그만큼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정신 먹고 와도 어저 거서 쌀 부대서 또 한 부대는 적소 그게 농사이다 돼요. 그게 남성소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남성소 왔다고 뭐 부제 동네 왔다고 배가 파랑도 물고 다니서 왔다고 그래요. 배가 뭘 물고 다니는? 파랑도 만 원짜리. 이곳 어머니들에게는 바지락이 삶의 희망인 것이죠. 이걸 이런 걸 바다가 해본 뒤로 구워 해본 뒤로 갖다 밀에 넣으면은 그런 데 있을까요? 그런데 의자가 특별해 보입니다. 거기 거서 전기 밥통 알매 헝거 그런 게 이 깔게 안 하고는 못해 붙노. 요거 이렇건 입날찌개 얼렁 요 홈에 요 구멍에다 딱 홈에 자리 이어갖고 뼈 이어갖고 하면 덜렁진데 이거를 두 손으로 요렇게 하려면 시간만 가고 얼렁 안 거서 그냥 삐찌개는 요래갖고 요런 것 아니면 우리는 바지락이 통 하나에 가득 찰 때쯤이면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옵니다. 삶의 무게처럼 긴 그림자를 들여온 어머니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고된 하루를 끝낸 남성 마을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 분들은 바지락으로 어떤 음식을 해 드실까요? 또 전도 해 먹으면 맛있고, 또 부침개도 해 먹으면 맛있고, 국도 해 먹으면 맛있고. 남성 바지락은 바지락이래. 얼마나 맛있는 바지락이다. 바지락을 살짝 데쳐 초장에 버무려 먹는 바지락 숙회와 맑게 끓여낸 바지락탕.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푸는 바지락은 어떤 맛일까요? 네, 계란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거. 삶의 고단한 땀이 배어 있는 특별한 음식. 고생했으니까 이놈 잡수시오. 피로도 피로제만은 배가 굴푸대갖고 얼마나 맛있냔 말이오. 배부르고 시원하고. 오늘 아침에 이런 먹으러... 맛 이거 안 먹어본 사람 이런 맛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맛있어. 삶의 질곡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고흥 바다. 거기 어머니의 땀이 밴 고흥의 맛이 있습니다.